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선 힐링 신앙송 오늘 기부의 여러분과 제목을 이다선 시인입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수익 정지를 받았는데요. 저작권에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사용 편집에 지킬 것을 다 지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파워 디렉터와 키네마스터 컵캡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6개월 전에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설교를 듣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낭송을 전문으로 하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낭송도 편집하면서 또 설교도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편집 과정이 느리긴 해도 종일 편집해서 밤새 안녕하세요. 올렸는데 저 이렇게 수익 이다선 힐링 정지 신앙송 저작권이라는 것을 받아서 채널 몹시 이다선 당황했습니다. 시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어제 영상을 갑자기 보고 제가 너무 수익 기뻐하고 정지라는 너무 또 감사해하고 칸을 하게 행복해하기에 되었는데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 예. 부디 유튜브 제가 측에서 편집을 이 하면서 영상을 보시고 그 파워 수익 디렉터와 정지를 풀어주시고 키네마스터 또 함께 그리고 많은 컵캡을 사람들과 열어서 좋은 편집을 하고 영상으로 함께 있고요.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시기를 6개월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네, 시낭송을 거듭 계속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집해 열심히 오다가 하겠습니다. 6개월 또 전에 제가 조금 유튜브와 여러 가지 함께 행복한 힘든 고난에 세상이 되도록 부딪혀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트라우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삶을 등지고자 할때 우연한 기회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설교로 인해서 제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실제로 신앙송보다 지금은 설교를 더 많이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원근 각처에서 그 좋은 말씀 올려줘서 고맙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아, 이 일을 계속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콘텐츠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굉장히 신경 써서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제목을 조금 원제보다 곁들여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편집을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AI가 하면서 순간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이렇게 수입 정지라는 것이 왔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조금씩 덜 잘라낸 부분도 있고 잘린 부분도 있는데 아마 미세한 부분에 AI가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더 유튜브가 요구하는 그런 좋은 그 편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 지금 저작권 정지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할 거니까 수익 정지 좀 풀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구독.